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오늘 아침 함께 해주실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김효진 연구원님과 함께 또 전 세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주요 지표들도 좀 짚어주실 것 같고 미국 상황도 좀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어디 코로나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한 3주 전 정도부터 네. 3분기에는 경제 모멘텀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네. 경제가 아주 꼬꾸라지는 건 아닌데 네.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던 경기 회복에서는 잠시 숨고르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표로 나오고 있는 내용도 있어서 업데이트를 좀 드리려고 네.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변수로 떠오른 것이 델타 변이.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에서 백신을 맞기 시작한 지가 2분기가 지났거든요. 뭐 네, 이스라엘, 6개월이 됐다는 거죠. 네,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까지 이제 처음에 좀 잘 맞는 나라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맞았던 거를 감안하면은 네. 거의 7개월이 되었는데 지금 코로나를 아직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게 약간 씁쓸하기는 하지만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알려져 있으니 이게 그러면 경제를 다시 한번 좀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니까 아직 까지는 좀 깨림직하기는 하지만 좀 지켜봐도 되는 부분인 건지 그거를 조금 현재까지 나온 예.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합니다. 네. 제가 업데이트라는 말을 굳이 드리려고 하는 거는 보통은 저는 이제 데이터를 쫙 보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되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는 사실 예측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가지고 네. 저도 마음속에 결론은 있지만 최대한 나온 저희 뭐 고빈도 지표라고 하죠. 매일매일 나오는 지표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아니라 사람들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코로나는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고빈도 지표들을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네. 거에 좀 충실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사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차트를 먼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델타 변이 델타 변이 하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좀 심각한 거냐. 이게 지난 4주 동안에 국가별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델타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가 걸린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의 비중을 한번 본 거예요. 근데 예,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100%. 감염자 수가 굉장히 작기는 합니다만 100%이고 싱가포르, 영국,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90%. 오, 영국이 이게 거의... 와. 거의 델타네요, 그죠? 네. 엄청 많이 나오는 나라인데. 네. 근데 요거 하나 조금 짚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이제 하루에 몇 명씩 쫙 이렇게 집계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보고한 건수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보다 사실은 숫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도 델타 변이가 있다 없다 말은 많은데 네. 여기 보고를 따지면 0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숫자보다는 사실은 델타 변이는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예, 라는 이야기들을 좀 숫자보다도 비중이라고 네. 하는 게 이렇게 높은 진짜 네. 예.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가별로 이제 숫자들이 쭉쭉쭉쭉 있는데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 수가 하루에 이제 굉장히 늘어서 10명 정도니까 사실은 비중이 100%지 굉장히 크리티컬하지는 그렇죠. 않은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 수가 이제 1만 명, 2만 그러니까요. 명 가까이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예, 거기에서 이제 90% 정도가 델타 와. 변이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코로나19가 무서웠던 건 전염성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치명률 같은 것도 높았지만 되게 뭐 지수 함수로 이렇게 가듯이 막 두 배, 세 배, 네 배 이렇게 네. 예, 감염자 수가 늘어서 우리가 되게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도 되게 잘 맞았고요. 거의 60% 예. 가까운 분들이 백신을 맞았고 코로나19도 되게 많이 잡았다고 이제 평가를 예. 받았고 6월 말 정도에는 우리 이제 이동을 자유화 해봅시다. 우리 이제 좀 해방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계획을 한 두 달 전부터 세워놨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지금 한국도 5인 이상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한 해 만에 뭐 여러 가지 조금 말들이 좀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도 요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제 라는 이야기를 드려야지 될 것 같고 비중 데이터를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신문지, 언론지상에서는 요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각돼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해서. 인도, 네. 영국 이런 나라들의 저 신규 감염자 중 델타 변이 비중이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좀 심각해 보이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코로나 감염자 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런 데이터도 지금 있긴 있죠. 네네네. 그러면 델타 변이에 대한 비중이 높아서 너무 심각하네라는 이제 생각들을 아마 하셨을 텐데 쭉 보면 제가 이제 경제는 둔화입니다. 저희 둔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경제가 이제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위축될 수도 있는 거냐, 그 정도로 경제가 좀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거냐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제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그걸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약간은 다행스러운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백신 이야기인데 이것은 검증을 조금 더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백신들이 델타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 이제 어떤 건 효과가 좀 있다. 어떤 건 이제 코멘트가 없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나와 있는 백신 중에서 이제 상당수가 우리 델타 변이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막 업데이트를 해서 보여드렸던 백신 접종 맞은 분들의 데이터가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셔가지고 그걸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게 그냥 제 제약사의 코멘트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보면은 이게 조금 잘 안 잡히는 것 같은 국가들도 있는데 네. 그래 전반적으로 효과가 하나도 없다라고 보긴 어려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차트를 띄워봐 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이게 6월 중순이 글로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저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기 한 전후 일주일 정도하고 최근 일주일하고 늘은 국가가 어디고 줄어든 국가가 어디인지 한번 쭉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음흠. 쭉 계산을 해보니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일별로 해서 신규 확진자 수는 12%가 늘었습니다. 뭐 안 늘었으면 좋았겠지만 12%가 늘었어요. 네, 12% 늘었어요. 근데 차트를 보면은 이게 막 3배 갔다가 3분의 1 갔다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감소가 멈춘 정도 지금 횡보하고 있는 예, 그런 수준으로 보이고 아까 그 델타 변이가 좀 극심한 걸로 나타났던 영국,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은 3월 중순 대비해서 지금 두 배 가까이 코로나19 확진자 수,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늘어난 네네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이야기가 시황에 많이 나올 만한 거죠. 근데 저는 이 위에 막대기가 오른쪽으로 가 있는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난 국가들, 밑에 마이너스로 왼쪽으로 가 있는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든 국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거의 5대 5라는 거를 좀 희망 섞이게 좀 강조를 드리고 네. 싶어요. 영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좀 늘고 있고 예, 좀 늘고 있고 한국도 사실 이걸로 보면 이제 상위에 네. 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밑에 있는 국가들, 그러니까 스위스, 캐나다, 독일, 그리스, 뭐 스웨덴 뭐 이런 국가들은 코로나19 있고. 감염자 수가 여전히 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그리고 아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도 한 60% 정도 맞았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데 다시 코로나19 확산돼서 이게 이거 코로나가 진짜 끝이 없는 건가? 뭐 매년 백신 맞아야 된다는데 진짜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울한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도 코로나19 백신을 한 50%는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들은 오히려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최근에 줄고 있다. 근데 영국도 확 줄다가 다시 는 거잖아요. 네, 영국이 이게 제일 많이 줄었었는데 원래. 네, 참. 한 번에 이게 끝은 정말 팬데믹의 종식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바라고 있는데 참 이렇게 만만치는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에는 약간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국가가 늘었다라고 한다면 지난해 가을부터는 약간 섞여서 나오면서 경제도 사실은 부양책도 있었지만 회복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코로나19가 터지면은 경제가 아무리 큰 부양책을 쏟아부어도 회복은 어렵죠. 예, 근데 이게 어떤 국가는 좀 나아지고 어떤 국가는 좀 악화되고 이게 약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실 글로벌 경제 회복이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사실 국가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뜨려 보면은 좋아지는, 그러니까 개선되는 국가, 안타깝지만 악화되는 국가 지금 섞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코로나 종식 이런 거 없다. 그냥 코로나는 같이 간다. 코로나 우리 독감 예방주사 네. 1년에 한 번씩 맞잖아요. 뭐 그럴 것 같아. 그렇게 돼서 그냥 네. 아유 뭐 그게 뭐 어쩔 수 없지 뭐 안 죽는 네. 거거든. 네. 뭐 대체로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래서 일별로 뭐 이렇게 계속 뭐 확진자 몇 명이고 이런 것도 이제
안 하는 나라도 생겼어요. 맞아요.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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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국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더 이상 좀 집계하지 않겠다. 싱가포르인가요? 네. 싱가포르 가는 거 같던 거 같아요. 안 하기로 없다. 했죠. 네. 이렇게 보는 거지. 네. 네. 여기 국가들 중에서 아마 차트가 좀 작아가지고 매치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아주 소폭 늘어난 네, 그다지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는 경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19가 늘어난 국가도 있고 여전히 네. 줄어들고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 대외 활동들이 제약이 사실 얼마나 되는지가 경제에는 더 그렇죠. 중요한 요인들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영국, 인도네시아 뭐 이런 국가들은 델타 변이의 비중도 높고 코로나19 확진자 수 두 배 가량 늘고 있어서 최근에 대외 활동들이 제약되고 있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대외 활동 및 그러니까 외부 활동 및 소비 지수.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소비를 하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서비스 소비를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의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들을 보면은 약간은 좀 의아할 정도로 위축되고 있는 그러니까 제약되고 있는 나라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6월 초나 6월 중순하고 비슷한 국가들이 대부분이고요. 이제 영국 같은 나라들이 단기간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늘어나면서 대외 활동 지수가 조금 위축이 되긴 했는데 예. 이제 레벨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이었던 게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이게 뭐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렇게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네. 약간 그래 조금 제약이 있기는 있나 보다 이제 라는 수준이어서 네. 이거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더 늘어나게 되면 더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데이트라는 이야기를 좀 드린 거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에 한국도 코로나19가 다시 막 700명, 800명 그래서 되게 걱정되긴 하는데 그 자기만의 이제 소비 방법, 생활 방법들을 조금씩 이제 찾아 나가고 계시잖아요. 전혀 위축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약간은 보건당국에서 그래서 더 네. 조금 애가 타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경제에 대한 데미지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점점 이제 민감도가 줄어드는 거죠. 네. 네,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은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약간 이 차트를 볼 때마다 그래 막 업데이트는 열심히 하지만 엄청 걱정하지는 말자라는 생각들을 저 스스로 좀 다시 하게 되는데요. 이게 누적이에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숫자는 뭐 일별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뭐 몇 프로 늘었습니다. 몇 명 늘었습니다. 이제 뭐 이런 건데 보고 계시는 건 누적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감염된 분들이 한 2억 명 정도 이제 되거든요. 근데 백신을 맞은 분들은 이제 9억 명 정도가 돼요. 네, 그래서 거의 뭐 4배? 4.5배라고 해야지 되나? 2회 이상이군요. 예, 그러니까 2회, 그러니까 한 번만은 백신, 그러니까 풀리 백신이, 그러니까 항체가 그러니까 생기신 분, 완료된 사람, 네, 완료된 분들을 하면은 이게 중국이 숫자에 포함되면서 이렇게 쭉 이제 거의 90도로 이렇게 쭉 차트가 이제 올라갔는데 중국을 빼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빠르게 백신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아 조금만 더들 다들 조금 힘내시면 어떨까 이제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힘내는 게 너무 길어요. 그렇죠. 조금만 하는 2주만 하던 게 무슨 2년째인데. 네. 작년 여름에 네. 여름용 마스크와 인견 마스크 이런 거 사면서 이거 내년에는 안 쓰겠지. 싼 거 사야지 이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 오늘 올해도 이제 여름 마스크를 한번 다시 사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지난주 금요일 밤에 이제 미국 고용 데이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업데이트 드리고 저는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고용이 이번에는 금융시장 반응을 보면은 그냥, 괜찮네 라고 하면서 이제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고용의 이제 헤드라인 숫자는, 85만 명. 이제 지난 5월 달 고용이 이제 58만 명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거의 50%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파월 연준 의장 같은 분들도 나와서 우리 이제 조기 그러니까 추가 실업 수당 지급도 이제 중단을 해 나갈 것이고 학교도 이제 백신도 잘 맞았고 해서 고용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땐 되게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데이터로도 지금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뜯어보다 보니 사실은 저희가 한 4개월 전부터 미국의 기업들이 사람을 되게 많이 뽑으려고 해요. 너무 부러워요. 막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고용 데이터도 이렇게 뜯어보니까 좀 부러운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다섯 번째 페이지에 차트를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미국의
자발적 실직자 데이터입니다. 자발적 실직자라고 한다면 그냥 본인이 경제활동 참여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나 그냥 일 그만할래, 나 은퇴할래, 이게 아니고 나 다른 직장을 구해보기는 할 건데 뭐 지금 직장이 마음에 안 들던지 아니면 다른 직장에서 입질이 오던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지금 당장은 실직인 상황인 사람을 뜻합니다. 큰 걱정 없는 분들이네. 예, 뭐 코인으로 많이 벌었을 수도 있고요.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분들인데 네. 이게 코로나19 직후에는 당연히 자발적 실직은 굉장히 줄어들어 있었겠죠. 그렇게 다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해고를 당하는 상황에서는 뭐 다음 달에 나 다른 직장으로 출근할 거니까 나 그냥 이번 달에 쉬고 뭐 한 달 그냥 있을래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예, 그럼요. 네. 붙어 있어야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 통계가 아주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차트에서 그 꼬리 부분에서 뿍 이렇게 올라오신 게 네. 보이실 텐데 보시는 것처럼 자발적 실직자가 지난 달에 대비해서도 한 16만 명 정도 이제 급증한 상황입니다. 혹시 실업급여 나오니까 난 안 할래? 이것도 이 자발적 실직자에 포함됩니까?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그러니까 23개 주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맞으면 거의 23개 정도 주에서 네. 우리 추가적으로 돈 안 주겠다라고 얘기했고 네네네. 다른 주라고 하더라도 이제 9월 정도 9월에는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주겠다. 그거는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뭐 한 달 요거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뭐 다른 데서 나 오퍼 주니까 나 여기서 이 월급밖에 못 하겠다. 좀 과장을 섞어서 이 비유를 해보자면요.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여기를 그만둬도 나 금방 다른 데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 뿜뿜이 요 통계에서 이제 드러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번 달 6월 달 고용이 85만 명 증가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자발적 실직자가 지난달 대비해서 한 16.8만 명일 거예요. 그러니까 17만 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네. 만약에 자발적 실직을 안 하고 그냥 다 열심히 붙어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고용 100만 명 가까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산수를 해보면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파월 의장이 자신감 있었던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들도 할 수 있겠고 제가 오늘 그 그림을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기업들이 구인하려고 있는 하는 수요들 제가 이렇게 차트 쫙 올라간 거 여러 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네. 아직 거기에 절반 정도도 못 채웠거든요. 고용이.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뽑으려고 하는 수요들을 이제 다 채워나간다고 한다면은 고용은 3분기에 고용은 다른 지표들은 사실 다 별로예요. 델타 변이도 제가 막 업데이트해서 무서운 데이터들도 보여드렸지만 미국의 뭐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것들도 아 확실히 피크아웃 했구나. 주문이 주는구나. 재고는 올라오고 주문은 줄어들고. 그래서 다음 달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겠구나. 이제 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만약에 여기서 미국의 고용이 흔들리면 이거 둔화가 맞습니까? 각도가 몇 도입니까? 가파르게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안 좋은데 미국 고용은 참 이렇게 버틴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좋다. 되게 강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만할 것 같습니다. 네. 6페이지 차트를 마저 보여주시면은 이것도 미국 고용과 관련해서 하나 부러운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란색 선을 봐주시면은 이게 미국의 레저 접객, 그러니까 서빙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빙을 네. 하거나 캐셔 하시는 분들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에요. 근데 최근에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 데이터를 굳이 보여드리냐면 네. 이 시간당 임금이 지금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이 평균 임금이라는 거는 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을 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저소득 계층들은 탈락을 했기 고용시장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통계가 기형적으로 올라간 거고 서빙하시는 분들이나 캐셔분들이 다시 고용시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평균 임금은 오히려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저 통계 지금 저거 올라간 걸 가지고 미국 소비가 계속 좋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피드백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일리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저의 대답은 임금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게 하반 경직성. 제가 이걸 일부러 금액 데이터로 보여드렸는데
빠지지 않습니다. 예, 아주 안 좋으면 이제 옆으로 그냥 플랫하게 가죠. 내려가는 그래서, 경우는 거의 없다. 예, 그래서 이게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임금은 그냥 이번 기회에 점프업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도 계속 잘 될 거고 물가도 사실은 상당 기간 우리 괴롭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게 저의 대답이었는데, 지금 레저 접객 부분에서의 고용은 코로나19 때 깎아먹은 거를 한 80% 정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꽤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꽤 많이 회복을 했는데 요 정도 회복을 하면 이제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줄어들어도 사실은 괜찮은 것 같아요. P 곱하기 Q인데 임금은 그냥 그 자리에 있고 Q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임금이 아직까지도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임금에 대해서는 이제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미국의 임금은, 미국은 자발적으로 실업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정도로 사람 뽑으려는 데가 많고 임금도 늘어나는구나.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와서 미국에서의 상품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나가는 수출도 사실은 그렇게 앞으로는 빡빡 치고 나가는 그림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피크아웃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그 피크아웃하는 게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다음부터 해야 될 거는 각도거든요. 완만히 내려오냐, 네. 가파르게 내려오냐, 여기에서도 저는 주식시장의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의 고용 데이터, 소득과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여러 가지 델타 변이들의 상황들을 보면은 3분기 경제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는 않겠네. 그런데 뭐 둔화, 위축 이런 건 용어는 조금 구분은 아주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주 곤두박질칠 가능성은 낮구나. 그냥 이렇게 경제가 좀 재미없는 정도 네. 뭐 생각해도 되겠구나라는 게 오늘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지표들, 이게 내 주식 투자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간혹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막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또 뭐 금리라든지 이런 거에도 아주 네. 민감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수들은 잘 참고해 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 데이터가 되게 좋게 나오는 게 지속되는데, 예를 들면 재고는 늘고 예를 들면 주문은 주는 상황이 되면 주가는 안 좋겠군요. 주가는 더 치고 단기간에 푹 뿜기는 좀 어려울 그렇겠네요.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여전히 최고치에 있다라는 거는 네. 경제가 좋긴 하지만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는 네. 거에 항상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방향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도 프라이싱을 다 했냐. 테이퍼링은 기간 조정으로 얼추 이제 맷집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가 피크아웃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100% 반영했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경제도 피크아웃하는 거를 반영해서 연준이 테이퍼링의 시기를 늦춘다든지 이러기도 어려운 게, 고용을 많이 보니까 네. 듀얼 맨데이트가 고용이잖아. 고용과 물가니까. 그죠? 그러면 경제는 약간 피크아웃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고용은 후행해서 좋아지는 네. 상황이 되면 연준의 스탠스는 더 강경해질 거고 실물 경제는 좀 안 좋아지는 시그널이 있으니, 그때가 제일 주가에는 좋지 않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주식 전략 쪽에서도 7월에 폭을 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저희는 살 기회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주가가 지난달에도 저희 주식전략팀에서 월간마다 월보를 내는데 주식 비중에 대해서 확대하자, 뭐 중립하자, 매도하자 이제 이런 의견을 냈는데 지난달까지 확대였었거든요. 이번 달은 중립. 그래서 폭은 적을 수 있습니다만 조정 가능성 있다라는 그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7월에 며칠 지나지는 않았으면 계속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으니까 네. 그것도 좀 특기할 만한 상황인 것 같네요. 오케이. 네. 우리 KB증권의 김효준 연구원과는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마다 잘 짚어주신 우리 김효준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권순우 기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